제일 마지막에 자, 또 한번 해볼게요. 고향의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곡에도 이렇게 지금 네 가지 부분 앞구리멈, 플립, 그 다음에 크레센도, 데크레센도, 그 다음에 비브라토 이렇게 다른 곡도 그려보세요. 뒤에 에델바이스도 있고요. 곡들이 있죠. 에델바이스 고향의 땅, 뭐 여기 곡 두 개가 뒤에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양이 봄 했던 것처럼 그 뒤에 곡들도 그리셔가지고 그렇게 그리셔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보시길 권유를 드립니다. 그 나머지는 또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고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미리 이렇게 그려놨네. 악보를 드렸죠. 아티큘레이션, 예, 아티큘레이션 뭐 들어보셨죠? 예, 아티큘레이션은 표현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 뭐 이음줄을 한다든지 텅잉을 해서 표현을 하는 방법을 아티큘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 아티큘레이션에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음줄을 그려서 텅잉을 할 것이냐 이어줄 것이냐에 대한 어떤 부분들, 그 다음에 그 표현하는 부분들이 세게 불 것이냐 작게 불 것이냐, 그 다음에 짧게 불 것이냐 길게 불 것이냐, 이런 부분. 그러니까 에센트, 스타카토, 테뉴토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밴딩, 스쿱 뭐 이런 부분들 다 있죠. 그런 부분들이 다 망라되어 있는 게 아티큘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아티큘레이션의 기본적인 게 뭐냐면 이음줄 슬러를 하는, 텅잉을 해서 불 것이냐 슬러를 해서 불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악보의 아티큘레이션을 보면은 이제 숫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줄이 이제 1번인데 거기는 아티큘레이션이 어떻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묶어져 있죠. 그리고 뒤에는 텅잉을 해서 텅잉을 하고 아티큘레이션이 안 되는 부분. 그래서 고기를 이렇게 되죠. 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슬러를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연습 트레이닝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고거의 말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 대중 가요 악보에는 가사가 없는 데는 아티큘레이션 슬러를 이어주게 돼 있는데 가사가 있는 데는 이어주는 게 없잖아요. 다 텅킹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악보에 보면. 네. 그래서 텅킹을 무조건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딱딱한 군가처럼의 음악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어주면 너무 박진감이 없어지는 노래가 되거든요. 그래서 곡에 따라 내가 텅잉을 해서 텅잉을 잘해서 부르야 될 때가 있고 또 부드럽게 불러야 될 곡이 있겠죠. 그래서 템포가 느린 곡은 이음줄을 그려서 불러야 될 것이고요. 이음줄이 안 그려져 있었더라도 느린 곡들은, 템포가 느린 곡들은 이음줄을 만들어서 가사 텅킹을 자제를 해서 이어줘야 될 것이고요. 템포가 빠른 곡들은, 신나는 곡들은 텅잉을 잘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 신나게 가사 전달이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가사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곡에 따라 아티큘레이션을 차등화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건 아티큘레이션, 이거는 어떤 악기를 하든 적용이 되는 부분이에요. 기본적으로 기타를 해도 마찬가지고 뭐 하모니카를 해도 마찬가지고, 예. 기본적으로 연주를 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티큘레이션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은 한번 해보고 갈게요. 자, 1번 한번 해보실 분, 박자 없이 해볼게요. 1번 한번 김선생님 한번 해볼까요? 네. 청킹 안 해야죠. 아니요, 청킹 안 해야죠. 청킹 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 하는지는 이해하셨죠? 네, 한번 해볼게요. 이해하시면은 하는 거는 금방 됩니다. 악기를 키를 밑으로 잡아야죠. 위를 잘못 잡았죠. 네. 턴킹 해보세요. 두두두 턴킹 하라고. 다 턴킹해. 두두두 턴킹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턴킹 하셔야 돼요. 주 선생님 한번 해볼까요? 하라고 돼 있잖아. 이음줄이 그려져 있잖아. 첫음만 도음만 턴킹하고 나머지는 손가락만 움직여야지. 급하게 간다고 턴킹 안 하면 안 되고. 아시겠죠? 턴킹하고 안 하는 거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 2번 한번 해볼게요. 2번 누가 해보시겠습니까? 우리 선생님이 한번 해보시죠. 2번. 2번. 네. 두두두. 아니야. 두두두. 하고 이어졌으니까 뒤에 건 턴킹 안 하고요. 그 다음에 턴킹하고 두우투투두우투투 이렇게 되는 거죠. 두우투투우투 해보시겠어요? 2번. 이 3번요? 2번. 2번요? 네, 금방 했던 거. 다시 한 번. 여러분들. 네, 천천히. 천천히 하시면 돼요. 빨리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천천히. 하나만 하면 천천히.
명확하게 턴킹을 하고 설러 하는 걸 명확하게 안 들려주면은요, 다 이음줄로 들려요. 턴킹이 명확해야 돼요. 정확하게. 그래야지만이 아티큘레이션이 정확하게 이렇게 턴킹을 하는지 이어주는지 정확하게 턴킹을 안 하면요 곡이 이음줄처럼 들려요. 이음줄처럼. 그러니까 곡의 가사 전달이 정확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노래를 하면은. 그래서 아티큘레이션을 할 때 턴킹하는 거는 정확하게 어택을 해줘야 돼요. 자, 3번 해볼까요? 3번은 또 이제 두는 제가 청이고 우는 이음줄입니다. 이런 거죠.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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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숙련된 우리 조교가 숙련된 우리 조교님께서 반장님께서 악기도 점검을 권유를 드립니다. 자, 아티큘레이션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해서 쉽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안 쉽죠. 안 쉽죠. 근데 이런 연습이 안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악보에 안 그려져 있잖아요. 안 그려져 있는 걸 이제 머릿속으로 그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불러야 되잖아요. 그렇게 그리고 부르는 거하고 그냥 막 부르는 거하고는 곡의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곡의 전달력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트레이닝 연습을 해 주셔야 돼요. 네, 해 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피아노를 하든 뭐 기타를 하든 지금 색소폰을 하든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매뉴얼이에요. 그러니까는 아티큘레이션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두우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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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
제가 말로 하는 것처럼 바로 시작을 바로 불려고 하지 마시고요. 저처럼 말로 먼저 하세요. 말로 읽면연습을 많이 하세요. 말이 되면 네, 악기로는 빨리 돼요. 네, 그래서 말로 먼저 연습하세요. 지금처럼. 자, 그러면 4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송쌤이 한번 읽어볼게요. 방금 했던 거. 아닌데요. 뚜뚜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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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읽으시면요,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거든요. 머릿속에, 뇌에서 정리가 되니까 부시는 걸 했을 때 훨씬 더 수월하게 부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주 선생님 한번 읽어볼까요? 5번인데요, 지금 5번 얘기했는데? 5번 한번. 아니, 아니요. 두, 우, 우, 뚜. 읽어지면은 훨씬 수월하게 하실 수 있어요. 6번 남선생님 한번 읽어볼까요? 6번 6번 아니요 아니요 아니. 6번 뚜뚜우뚜뚜뚜뚜 이거 6번 같은 경우는 뚜뚜우뚜뚜뚜뚜뚜뚜뚜뚜가 반복이 되는 거죠. 네. 네네네. 자, 말로 연습하세요. 말로 연습하시면 훨씬 더 이렇게 빨리 정리가 될 겁니다. 자, 7번. 7번. 한번 7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7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래요. 네네네. 아니, 뚜뚜뚜뚜뚜 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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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8번은 그냥 뚜뚜뚜뚜뚜뚜 이게 반복이에요. 근데 가장 연습을 많이 하셔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8번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8번이 뚜뚜. 왜냐면 이렇게 한 박으로 묶어서 텅잉하고 설라 하는 게 강약 느낌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노래를 곡을 8분음표에 리듬이 나오면 이렇게 무조건 묶어주시면 예, 자연스럽게 강약의 다이나믹이 강약 느낌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8번과 그 다음에 이제 이음줄로 가는 거는 8번하고 3번이 되겠죠. 이음줄로 가는 거는 될 수 있으면 1번, 3번이 가장 많이 쓰겠죠. 느린 곡은 1번, 3번이 많이 쓸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거는 8번이 가장 많이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따로 안 묶어지더라도 이렇게 무조건 묶으세요. 그러면 턴킹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이나믹 하면서 예, 훨씬 더 곡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가사 있는 데만 이음줄이 되어 있지만 가사 없는 것들도 이렇게 이어주시면
다이내믹이 살아납니다. 만약에 곡 중에 뭐 여기 보면은 뒤에 걸 한번 볼게요. 보면 아 마음이 고와야지 여기에 보면 68페이지 68페이지 보세요. 이게 8분음표가 많이 나오잖아요. 68페이지 여기 보면 마음이 고와야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여기 8분음표 리듬이 많이 나오잖아요. 만약에 여기가 마음이 고와야지 새까만 눈동자의 아가씨 이 노래잖아요. 이게 템포가 빠르잖아요. 이런 노래를 이렇게 8분음표 그 8번 리듬처럼 8번 에티드처럼 한 박씩 묶으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여기가 이제 만약에 느린 곡이다. 느린 곡이다라고 생각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이어주면 훨씬 더 부드러워지겠죠. 만약에 이제 느린 곡으로 한다면. 제가 같은 음은 무조건 텅잉을 해야 되죠. 어떤 곡이든 음이 높이가 같은 건 무조건 텅잉을 해줘야 되고 같이 붙어 있으면 그래서 색감을 할 때 색가의 미미는 무조건 텅잉을 해줘야 되겠죠. 그 외에 미미, 솔솔 뭐 여기 외에는 제가 다 이음줄을 줬어요. 이음줄을 줘. 그러니까 미파 이어줬고요. 미파 솔까지 그 다음에 솔파미까지 이어줬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미파 솔까지 이음줄 주고 솔파미 다시 이어주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겉으로는 거만한 것 같은데 거기도 라시도 이어줬고 도시라 이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생각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줬다는 얘기고요. 근데 빠르게 부른다. 그러면 제가 한 음씩 한 박씩 이어준다는 거. 이렇게 빠르게 부를 때는 제가 한 박씩 이어줬어요. 한 박씩 이렇게. 두두두두 이렇게 이어졌어요. 그러면 그냥 불렀을 때 악보대로 그냥 텅킹해서 불렀어요. 이렇게 하는 거하고 앞에 했던 거 아티큘레이션을 한 박씩 불렀을 때 그럼 턴킹만 했을 때는 좀 딱딱하잖아요. 그렇죠? 뭔가가 딱딱한 느낌을 주잖아요. 군가처럼. 뭔가가 딱딱한 느낌을 주는데 아티큘레이션을 주면 부드럽잖아요. 텅잉의 방법론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곡기에 따라 굉장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반드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아티큘레이션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8번까지 돼 있고 밑에 1번, 2번, 3번, 4번 돼 있잖아요. 1, 2, 3, 4 거기 별도로 돼 있는 거는 묶음이에요. 여러 가지 패턴을 묶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1번부터 8번까지 하기 불편하시면 밑에 네 줄에 있는 거 1, 2, 3, 4 묶음 돼 있죠? 묶음 돼 있는 그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네. 하시면 도움이 반드시 됩니다. 점증을 가고 후에 줄거인 거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네, 이제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은 스타카토, 테뉴토, 액센트, 뭐 밴딩 뭐 이렇게 돼 있고 뒤에 보면 두 장을 줬죠. 뒤에 보면 텅잉 및 표현 방법 연습 이렇게 돼 있죠. 자, 뒤에 뒷장에 보면 이제 액센트, 테뉴토, 스타카토, 밴딩, 스쿱, 드랍 이렇게 표현 방법 이렇게 돼 있어요. 드렸어요. 자, 액센트는 뭐죠? 액센트? 액센트 표시로 이제 음표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짧게 이렇게 음표 위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도는 어떻게 액센트하게 불러라. 액센트가 뭐냐? 크게 불러라. 예. 순간적으로 빡 하고 불러라라는 얘기예요. 액센트 크게 그 음을 그 음만 음표 위에 이렇게 표시가 이렇게 크레센트 디크레센트로 긴 게 아니고 음표 위에 이렇게 액센트 지금 첫 번째 마디에 도에 액센트 돼 있죠. 예. 도 음을 크게 불러라. 일반적으로 도 하던 걸 도 하고 크게 불러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발음은 뭐냐면 툿 하고 크게 부르라는 얘기죠. 발음을 툿 하고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도를 이렇게 부르는 걸 크게 부르라는 얘기죠. 크게 부르라는 얘기죠. 그래서 액센트 크게 적어놓으세요. 액센트 크게 소리를 크게 불러라. 그 다음에 음표 위에 이렇게 짝대기를 이렇게 길게 이제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요. 음표 위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 테뉴토라고 합니다. 테뉴토. 이렇게. 여기는 액센트는 크게. 테뉴토. 음표 위에 이렇게 짝대기를 이렇게 딱 꺼놓은 거고 테뉴토라고 그래요. 테뉴토는 뭐냐? 음의 길이를 충분히 길게 좀 길죠? 음을 충분히 길게 음을 꽉 채워서 불러라. 그냥 한 박 하는데 도 이게 아니고 도 이렇게 꽉 채워서 한 박의 길이면 한 박의 음을 그 음을 충분히 그 길이만큼 채워서 불러라라는 얘기입니다. 보통 이제 부르면 솔을 하면은 뭐 이렇게 짧게 한 박인데 짧게 부르잖아요. 그게 아니고 한 박이면 충분히 그 음표의 길이만큼 충분히 길게 부르라는 얘기입니다. 테뉴토. 그 다음에 음표 위에다가 점을 찍은 거. 음표 위에 점을 찍은 거 스타카토. 점처럼 찍어 놓은 게 뭐냐? 스타카토. 스타카토는 뭐? 음의 길이를 짧게. 짧게. 그러면 음악적으로 했을 때는 보통 이제 8분 음표 같으면은 16분 음표로 반으로 짧게. 한 박 같으면은 반으로 8분 음표로 반만 짧게. 그래서 짧게 부르는
스타카토는 짧게. 그 다음에 스타카토는 발음에 테뉴토는 두 하고 길게 발음을 한다라고 두 적어놨고요. 스타카토는 짧게. 이게 이제 테뉴토 같으면 스타카토는 땅땅땅땅 이렇게 짧게 부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뚜뚜뚜뚜 하고 혀를 뚜뚜 이렇게 혀를 가지고 땅땅땅땅땅땅땅 음악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스타카토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스타카토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스타카토 굉장히 중요해요. 빠른 음악들은 신나고 빠른 음악들은 스타카토가 잘 내야 돼요. 그래서 한번 송쌤부터 한번 짧게 솔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다 한 번씩 해볼게요. 둣둣둣 하.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또 주 선생님 또 해볼게요. 아니, 도 하죠. 두 잡아주세요. 그렇지, 그렇지. 네, 그렇죠. 남 선생님이 해볼게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나머지는 뭐 안 하셔도 되겠죠.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스타카토를 빠르고 신나는 곡에는 스타카토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스타카토 연습도 평상시에 많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밴딩. 알고 있는 밴딩. 예. 밴딩은 뭐죠? 말 그대로 묶어주는 거죠. 음을. 음을 묶듯이 다운, 원래 음에서 다운을 시켜서 다시 원위치로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턴킹을 해서 두와우 발음을 그렇게 적어놨죠. 턴킹을 두 하면서 턴킹하면서 두와우 이렇게 두와우 말하듯이 똑같아요. 말해보세요. 두와우 네, 이렇게 네, 밴딩을 그래서 밴딩도 굉장히 많이 쓰이죠. 네. 음을 낙차시켰다가 벌렸다가 턱을 벌려서 낙차시켰다가 다시 오므르는 거죠. 밴딩은 네. 이해하셨죠? 밴딩 묶어주는 겁니다. 두와우 저 뒤에 발음 있는 그대로 발음하시면 돼요. 자, 스쿱은 뭐예요? 스쿱은 음을 끌어올리는 거죠. 네, 앞구미멍하고 똑같은 거예요. 앞구미멍은 키로 이렇게 발음을 올리지만 키로 이렇게 발음을 올리잖아요. 앞구미멍. 그럼 그걸 앞구미멍, 꾸미멍, 스쿱이라고 키 스쿱이라고 그래요. 앞구미멍을 실용음악으로 얘기하면 키 스쿱이라고 그러고요. 말로 하는 게 입으로 하는 걸 립 스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앞구미멍을 키로도 할 수도 있고 립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정통 색소폰 연주곡에는 스쿱 밴딩이 무조건 들어가요. 네, 스쿱 밴딩이 무조건 들어가요. 로라 아시죠? 로라 연주곡 로라. 로라는 밴딩 스쿱 밴딩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요. 안 들어가면 곡 맛이 안 나. 네. 그래서 반드시 그래서 스쿱은 발음이 일단 낮은 상태에서 올려야 되니까 입을 풀어야 되겠죠. 풀은 상태에서 우 하고 와 벌리고 있는 상태에서 턴킹해 두 우 하고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땅땅땅 느끼시죠 소리가? 있는 음에서 와 하고 벌려져 있는 상태에서 턴킹을 해서 우 하고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드랍 반대죠. 원래 음에서 와 하고 벌리는 거죠. 이해하셨죠? 예, 말한 대로 색소폰은 소리 납니다. 정확하게 발음을 그렇게 하면 돼. 두와 두와 이렇게 예, 하시면은 드랍이 됩니다. 음이 다운이 되는 거죠. 드랍이 두와 이렇게 이렇게 예, 다운이 됩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방법을 연습하는 패턴을 이렇게 그려온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굉장히 비싼 강의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이제 제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여기다가 그려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 활용을 하시고 하시면 음악이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앞 시간에 꾸밈하고 뭐 이런 네 가지만 얘기를 했지만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감으로 인해서 곡의 맛이 훨씬 더 꽉 차 있는 맛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티큘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따로 궁금하신 게 있을까요? 궁금한 게 없습니까? 아,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네. 넘치죠? 네. 궁금한 게 없으면 오늘 네, 수업은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